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수소의 원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원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자번호 1이 뭐냐? 이게 수소입니다. 왜? 가장 단순해요. 자, 이 수소 원자는 요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자전운동하면서 공전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마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운동할 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띤 뭐가 있어요? 양자, 양성자가 있다. 그런 뜻이야. 이걸 양성자라고도 하고 양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편한 걸 추구하니까 되게 양자, 양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플러스 전기를 띤 양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인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플러스가 동량이야. 동량이기 때문에 일단 이 수소의 원자는 유비에서 볼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러한 수소 원자가 쭉 모인 하나의 공간, 즉 수소 가스가 있는 공간은 역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하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소에 가스가 있다. 그러면 가장 가벼운 가스다.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 같이 뭐 예를 들어서 헬륨이 있다. 헬륨. 이건 이제 원자 번호가 2가 돼요. 이건 원자 번호가 1이고, 이건 원자 번호가 헬륨은 2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2라는 것은 전자가 두 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핵이 있고, 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양자도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 양자 두 개니까 질량 면에서는 어때요? 여기보다 훨씬 무겁죠. 수소보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원자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가 뭐가 있어요? 질량이 있어. 무게, 질량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운동하면서 공전운동하는데 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원운동을 한다. 그럼 뭐를 받죠? 원심력을 받아. 그러면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일정에 유지한다는 것은 원심력에 대응되는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이다. 즉 전기력이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그걸 이제 우리가 계산도 하고 또 이해도 하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단위가 문제인데,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그 단위계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선 이게 나왔기 때문에, 보다시피 전자와 양자는 굉장히 10에 마이너스 19승 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뭐, 1억 개가 모여있다, 뭐, 2억 개가 모여있다 해본들, 아주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단위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1 하고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그리스 문자,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걸 뮤라고 읽습니다. 뮤. 근데 단위로 쓸 때는 뭐라고 읽느냐? 이거를 우리는 마이크로라 읽어요. 마이크로. 그래서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10에 마이너스 6승의 쿨롱 이런 뜻이에요. 즉 100만 분의 1 쿨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를 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뭐 마이크로랄지 뭐 나노랄지 피크로랄지 이런 단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위를 1, 자, 이때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걸 나누라고 읽어요. 나누. 나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단위로 읽을 때는 1 나노에 쿨롱.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1 나노 쿨롱은 얼마가 됩니까? 9승의 쿨롱이다. 그런 뜻이야. 10의 마이너스 9승의 쿨롱.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10의 9승분의 1쿨롱이다. 그런 뜻입니다. 10의 9승이면 얼마죠? 이게 10의 9승이면 10억이죠? 10의 6승이 100만이니까. 1000만억 10억. 10억분의 1쿨롱. 굉장히 적죠? 그러면 하나 더. 1. 이걸 PC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걸 PC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 피코. 피코 쿨롱이라 읽습니다. 이 전기량의 단위에서는 뭐이 정도만 알면 돼요. 대개 마이크로 쿨롱 아니면 나노 쿨롱 아니면 피코 쿨롱으로 문제에서 나옵니다. 왜? 워낙 적으니까 이 단위들이. 그래서 1 피코 쿨롱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쿨롱이 돼요. 자, 우리가 이 단위 관계에서 이제 마이너스 몇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의 2승이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100이죠. 그런데 10의 2승분의 1이다. 이거 얼마입니까? 100분의 1이에요. 따라서 얼마? 0.01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표현하죠?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죠? 요 10의 2승이 위로 올라오면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그 단위 문제를 우리가 전기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마이크로 쿨롱 또는 나노 쿨롱 또는 피코 쿨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하가 3의 나노쿨롱이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의 쿨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